할게요. 자, 보도록 하자. 자, 오늘은 몇 강인가? 10강. 10강 보도록 하자. 유튜브 마크 이제 뭐 10번째 하는데도 잘안 나네요. 10강이 되겠어요. 우리 역사의 정의를 배웠죠. 맨 처음에 그다음에 구석기 신석기 철기까지 보고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보고요. 부유고구려 국제동의 삼환 보고요. 자, 고구려를 지금 정리했어요. 저번 시간에 고주몽 태조 고국천황 위천황 고국원황 수수리만 그다음에 광개토, 장수왕까지 봤어요. 그래서 고구려 때 역사서는 영양왕 때 신집이다. 전해지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뭐를 쓰냐 볼게요. 고구려의 자, 운화를 보고 있어요. 잠시만요. 그러구나. 이번 줄은 그냥 꽉찰것 같아요. 금동. 금동. 오, 잉크가 막 튀죠. 금동. 연간. 연간. 7년명. 열의 입상. 그 다음에 돌무지 부담. 돌무지 어디가 장군총. 창이라고 써. 장군총이에요. 장군총이야, 장군총. 있던 뭐 있니? 없어? 알았어. 장군총이야. 살려야 되지. 깜 좋아. 자,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 굴식 돌방 무덤. 이 실수를 하는 날은 많이 하던데. 여섯. 13자를 써야 되는데. 도전! 도전! 널방의 벽면과 천장이
실패. 고분벽화가 있어요. 넓방의 저 널자요. 그렇죠. 아, 여기 너무 넓게 썼다. 그죠? 안타까워요. 자,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뀐다. 고구려의 양식은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그죠? 장군청이에요. 창군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살릴 방법이 안타깝네요. 자. 그 다음에 왕산악이 검은 거를 만듭니다. 고구려 사람이에요. 왕산악이 제자 이름. 그 다음에 고구려랑 수나라 당나라 궁중에서 고구려 악을 연주합니다. 연회에서 고구려 무용을 공연합니다. 문화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자, 해자. 해자는 땡땡 두개 갈까요? 태자의 스승이었어요. 그 다음이 담징은 종이와 제조 방법을 그 다음에 호류사라는 절에 금당벽화를
일본. 고대 회화 영향을 줬어요. 다카마스. 고분 벽화랑 수학에서 쓰는 거야. 거의 비슷한 거 이렇게 쓰죠.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 안타깝죠. 다카마스 고분 벽화랑 그 다음에 수산리의 고분 벽화가 비슷해. 어떻게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잘안 나와서 그런데 우리 너네가 그림을 그려봐. 걔가 막 천년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다 바랬겠지, 그지? 치마 스타일이 완전히 윗도리 스타일이 어때? 완전 똑같아, 그죠? 그 다음에 뭘쓸 차례냐? 고구려 후기를 한번 볼게요. 수나라랑 당나라가 쳐들어오죠? 그거를 한번 써볼게요. 그것을 쓰는데 수나라부터 쓸게요. 나라가 수강 중국 여기가 지금 두꺼워가지고 불편하겠죠? 빠졌어요. 손가락이 막 빠져. 수가 중국 대륙을 통일합니다. 중국. 몇 년도에 589년에 통일한 이제 그 옆에 있는 나라 고구려한테 또 직접 되겠지? 고구려 먹으려고 하겠지? 수나라가 고구려의 복속을 요구합니다. 너네 그저 수나라 해라 그저 요구해요. 고구려가 어떻게 하겠어? 거절했어. 저런 말 했는데 거절하면 쳐들어가야 되겠어? 안 쳐들어가야 되겠어? 쳐들어가야 되겠죠? 자존심 문제잖아, 그지? 응? 그런 자존심이 없으면 이런 말도 안 했겠지, 그지? 응? 싸워야 돼. 자, 우리 고구려는 어떻게 했을까? 선제 공격을 합니다. 이왕 당할 거, 그지? 선빵을 때. 요서 지방을, 요서 지방, 선제 공격을 합니다. 선제 공격. 선제 공격. 자, 수나라의 수 문제가 30만 다음 넘어가야죠. 이건 칸이 선생님 건좀 많아요. 옆에로 가야죠. 아마 남을 거예요. 30만
나도 여기까지만 써야 되겠지? 여긴 쓰지 말아야 되겠죠? 원래 정상적인 노트면 요건 아니죠? 그죠? 30만 대군으로 침략을 합니다. 침략. 이건 연도도 외워야 되겠죠. 598년. 598년에 침략을 합니다. 근데 때마침 홍수, 엔드 전염병과 전염병 때문에 막전병 많이 걸렸어. 물 퐁당퐁당 빠지면서 계속 쳐들어가야 되겠어? 그죠? 그래서 그냥 갑니다. 또 오겠죠. 이번에는 수양제가. 수양제까지만 할까? 아니다. 수나라 멸망하는 것까지만 써봅시다. 수양제가, 그죠? 수양제. 수양제가 이번에는 사람을 많이 모아요. 113만 대군으로 침략합니다. 쉽게 막기는 힘들겠죠? 얘네가 요동성을 공격합니다. 함락 실패합니다. 113만 갖고 그성 하나 뺏어야 되겠어? 그래서 얘네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우중문의 30만 별동대요. 별동대가 평양을 공격합니다. 쭉 머리 잤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을지문덕 장군이 있었어요. 을지문덕 이 대승을 거둬요. 그냥 승리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살수대첩이죠. 살수에서 청천강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이것이 612년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수나라가 멸망당합니다. 618년. 자, 오늘은 친구들 거 검사 안 하고 일단 여기까지 끊고 11강에서 한번 만나요.